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아주 폭탄 발언 같은 걸 했습니다. 자, 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나 하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장관 인사에 대한 뭐 언론의 시비가 많고 또 야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꼽아봐도 이렇게 털고 털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에서 34명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았다 우리는 것은 잘 알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변하듯이 윤석열 대변인은 전 정권 임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자진 사퇴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뭐 음주운전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거했다 하는 것을 놓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자 그러니까 전임 장관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임. 자, 그러자 지금 댓글에는 전임 장관들 중에 딱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세 사람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세 사람만 보더라도 전임 장관들이 어떻는지를 잘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재인 정권 때에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그냥 뭐 이 정문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어도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도 그냥 뭐 문재인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자,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동기인데 법대인데 서울부대 법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어가지고 계속 인사 논란을 하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뿔이 난 것처럼 자, 그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비교해 봐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에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집무실로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도어스태핑 약식 회견은 평소보다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인사 논란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법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호해졌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그 인사 관련된 문제에서도 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뽑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권과 비교는 하지 않고 뭐 이 사람이 뭐 했다 뭐 했다고 그러니까 개인을 올려놓고 계속 털기 시작하면은 자, 그 사람의 개인 한 50년 60년 이상 산 사람들을 치고 과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전임 정권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47, 43 이런 식으로 쭉 한 한 달 사이에 10%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연연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대통령 출범하고 난 뒤 한 두 달 됐는데 자, 인사 문제 가지고 지지율 가지고 그리고 자, 이 나토에 가서 아주 성공적인 회담으로 여러 가지 이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야권이나 또는 그 친야 성향의 언론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뭐 때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하던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딱 반문을 하고 난 뒤 바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속 시원하다.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건데, 자, 이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볼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될 때라든지, 복잡한 사항을 단순화할 때는 뭐 그런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화법은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제된 발언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정제된 발언.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보고 자, 이 대통령을 평가하거나 정권에 대해서 자, 이 호불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일종의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어쨌든 정제된 발언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자, 속 시원하다. 이렇게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또 억지로 이 시비를 붙으려고 하고 있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 또 티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전임 대통령의 그런 훌륭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댓글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 바른 말이지 똑똑하고 일자라면서 이 청와대에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있었나? 오로지 예스맨만 임명했다. 과거 정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 이것 또한 어쨌든 대통령은 자기 진영만 갖고 나가면 문재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도 뭐 이렇게 소신 있게 여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임명된 장관들 뭐 뚜렷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꼽혀 있는데 이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야당이 과거에 자기가 여당 됐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없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많은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장관이 됐을 때는 잘한다고 하다가 이제 공수가 바뀌고 나니까 요만한 문제 과거에는 이만한 문제 가지고도 문제없다 했는데 지금은 요만한 문제 가지고 야 문제 크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직설적으로 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장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는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